기본 원형을 보여드릴 거고, 저희가 내일 모레는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라던가 파츠를 붙이는 것마다 조금씩 기법이 틀려요. 근데 저희가 그걸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파츠 안 떨어지게 그리고 머리에 안 긁히게 붙이는 방법을 되게 계속 많이들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손에 할 때 이런 것만 잘 잡으시면 안 떨어지고 안 걸려요 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스톤 아트를 하실 때, 풀스톤을 많이 하실 때 밑에 베이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실 거고, 어떻게 컬러 조합을 해야 되는지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이거를 했어요. 자, 밑에 베이스 컬러부터 먼저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물론 일반 컬러를 쓰셔도 돼요. 근데 실은 일반 컬러를 쓰실 거면은 좀 손이 많이 가요. 왜냐? 톤을 빽빽하게 다 붙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 아트 잘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스톤을 많이 붙이지 않았어요. 네. 한 큰 거 한 세 개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자그마한 애들로 살짝 넣긴 했지만, 한 손톱 안에 지금 한 6개, 7개 요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로 다 붙이려고 하면, 옛날에 풀스톤 아트가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풀스톤으로 다 붙이려면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20, 30개도 붙였어요. 근데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살롱에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한 분이 글리터라고 얘기하셨는데 글리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약간 좀 숨겨져 있었던 그 컬러들이 있어요. 리프도 깔은 건가? 자, 여러분 다 픽시인가요? 픽시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저희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이 컬러는. 요거 있으신 분, 요거 이거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혹시? 네온스타젤. 저희가 여름에 잔잔한 글리터가 깔려있는 유리젤 있어요. 경미쌤 있으세요? 아, 자, 입고 계셨죠? 얼른 꺼내세요. 네, 쉽게 하는 아트 알려드릴게요. 네온스타젤이요. 이것도 지금 네온스타가 50% 세일이 들어갔던가? 잠깐만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지금 제가 할인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리젤에 펄이 들어가 있어서 좀 되게 좀 청량하게 반짝반짝한 느낌? 여기에 홀로그램 들어가면 오렌지 주스 같아요. 이게 살짝 늦잖아요. 그럼 이거 여름에 되게 쓰기 좋은 게 뭐냐면요, 눈에 튀는 글리터가 아니에요. 되게 잔잔한 글리터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는 이거 물론 그 풀스톤 아트 할 때도 추천을 드리지만, 그냥 저는 풀 컬러링도 되게 많이 추천을 드려요. 특히 패디 컬러 하실 때, 스탠딩 하시는 분들 보면 오렌지 컬러 보통 많이 패디 컬러링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냥 매트한 주광색을 쓰면은요, 조금 고추장 색깔 같아요. 실은 여름에는요, 오렌지 컬러도 되도록이면 전 조금 맑은 컬러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발톱 무좀균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어렵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얘를 투콧을 하시면은 맑지만 어느 정도 밑에 발색이 워낙 진하기 때문에 밑에 발톱에 상처란 이런 게 가려지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아주 잔잔한 미세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서 실은 피부톤도 되게 밝게 보여주는 기능도 하고요. 발톱에 상처가 있거나 멍이 살짝 있어도 이 글리터가 살짝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얘네들은 풀 컬러링으로도 되게 많이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살짝만 줌인 땡겨 볼게요. 이거 블루톤 안에 잔잔하게 들어가 있는 스파클 보이세요? 반짝이들? 네, 완전 예쁘죠? 얘는 여름에 그냥 풀 컬러링으로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건 완전 강추 컬러. 근데 여기에다가 픽시를 들어가면 조금 손이 덜 가요. 자, 그럼 먼저 한번 큐어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긴장하지 마시고, 신상 아니니까. 자, 선생님들, 기존에 저희가 저번 달에 보여드렸던 애가 하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컬러를, 이제 오렌지 컬러랑 레몬 컬러 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리고, 하나 블루도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하긴 조금 어려우니까 한 두 개 정도만 하고 진행을 할게요. 저번 달에 저희가 처음 보여드렸는데, 이거 선생님들 엄청 많이 사셨죠? 프리즘 글리터.
이게 참 사진빨이 안 받아서 선생님들이 광택을 라방 보신 분들만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밑에 화이트 시럽 깔고 하면 발색 진해지겠죠? 네, 맞아요. 화이트 깔고 하시면 더 진해집니다. 네. 자, 보시면 이거 글리터가 저희가 위에 게 A고 밑에 게 B고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자, 근데 핑크색 라인 있네랑 밑에 라임 컬러랑 두 가지 컬러인데 저희가 다 사이즈도 다 틀려요.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자, 얘네를 밑에 살짝만 깔아주세요. 그러면 스톤 몇 개 안 묻혀도 끝납니다. 실물 진짜 이뻐요. 이건 받아보신 분들이 다 한 소리씩 하세요. 왜 사진이 그따위냐. 누가 그렇게 썼냐. 왜 그런지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절대 카메라 못 잡아요. 영상을 찍어도 잘 안 찍히는데 사진 절대 안 찍혀요. 자, DSLR로 찍은 거예요, 저희. 근데 안 나와요. 진짜 제가 여태까지 나와 있는 홀로그램들 중에서 역대급으로 제일 반짝인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얘네들은 제가 그냥 말씀드려요. 그냥 사세요. 왜냐?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여름에 홀로그램을 되게 많은 홀로그램 중에 다 안 쓰더라도 하나만 고르세요라고 하면 저 이거 프리즘 고를래요. 그 정도로 엄청 광택이 좋은데 왜 또 제가 이거 추천을 드리냐면 밑에가 광택에 따라서 핑크빛 나고 오렌지빛 나고 그린 컬러 나고 블루톤이 나는데 자체적인 홀로그램은 투명이에요. 그래서 밑에 베이스 컬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컬러 느낌이 틀려져요. 네, 공홍 보면 실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진을 왜 곧다리로 찍느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정말 안 찍혀요. 저희도 노력했어요. 저희도 정말 노력한 거예요. 안 찍혀요. 자, 보세요. 이거 몇 개 찍었다고 일이 달라지나? 자, 지금 저희가 그 네온스타일 컬러가 유리젤인데 글리터가 살짝 잔잔하게 깔려 있잖아요. 이게 옆에 그 왜 저희가 네온스타를 썼냐면 밑에 잔잔한 글리터가 깔려 있으면 이 글리터 뒤에 대충 박아도 예뻐요. 틈새가 보여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저희가 이런 아트를 할 때 정말 빽빽하게 채웠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압박을 왜 할까요? 선생님들이 살롱에서 최대한 빨리 시술할 수 있는 방법 가라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엄청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아트 라방을 하는 거예요. 아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시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느냐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항상 라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트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저희가 키즈에서도 알겠지만 저희 아이스 라방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젤이 기능을 아시고 무슨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응용력이 생겨요. 라방을 왜 할까요? 우리 거지 되라고요? 아이, 회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보세요. 블루톤에 핑크 하나 얹었다고 이리 예쁠 일인가? 자, 돈이 없으신 고객님들은 이거 그냥 프리즈만 깔고 위에 코팅만 하시고 탑젤 하시고 그냥 보내세요. 무슨 풀스톤이야 안 하셔도 돼요. 얘만 해도 예뻐요. 네, 그래도 원장님들 손에 이거 하나씩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 스톤 붙여요. 네. 근데 스톤도 금액도 착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저희가 또 선물로도 드리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 프리즘이 제가 왜 추천을 또 드리냐면 광택이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되게 얇아요. 그래서 많이 오버레이 안 하셔도 돼요. 되게 편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추. 이거는 없으신 분들 그냥 사세요. 네, 이거 올여름 한 세트만 구입하시면 여름에 뽕을 뽑습니다. 연말 파티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선생님들한테 스톤을 붙이는 약간의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스톤은 붙이면 되죠. 네, 그거 하려고 저희가 라방을 잡은 거는 아니에요. 스톤을 붙일 때에도 어떻게 하면 손톱이 더 넙대대해 보이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더 잘 붙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어느 각도에 따라서 더 많이 반짝이느냐를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자, 쟤들 쏟는 거 상상하니 소름 돋아요. 뚜껑 닫고 싶다고요? 얼른 닫을게요. 얼른 닫으세요. 얼른 닫을게요. 자, 글리터 두 가지 쓴 거죠. 섞어 쓰셔도 되고 단품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세트로 네. 나와 있어서 네, 어차피 그냥... 세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패디 같은 경우는 무조건 큰 거 쓰세요. 잔잔한 애 쓰지 말고요. 큰 거 쓰시고 손은 중간 거랑 작은 거 쓰시고 패디는 큰 거랑 중간 거 쓰시면 됩니다. 자, 네, 지금 쓰는 젤 뭐예요? 젤은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네온스타라고 하는 젤 위에다가 프리즘 홀로그램 박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디자인을 할 때 선생님들 스톤을 받기 전에 체인 먼저 붙이세요. 그게 전반적으로 밸런스 맞추는 게 쉽거든요. 많은 분들이 스톤을 먼저 붙이고 체인을 붙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하시는 게 밸런스, 그러니까 구도 잡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먼저 체인을 붙일 건데 참고로 제가 먼저 살짝 스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저희가 체인의 신상이 원래 일본 수출용으로 들어갔었던 제품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그걸 썼어요. 그 국산 코팅, 저희 중국산 안 쓰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색깔, 빛 안 바르는 국산을 써요. 신주라고 하죠. 네. 일본 수출용으로 했던 그 체인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국내 쇼핑몰에 못 올렸었어요. 내일 올려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빨리 얘기할게요. 빨리 올려라! 옆에서 직촉을 할게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라도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찍어라. 상세 설명 없어도 되니 사진만이라도 올려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체인 내일 올라갈 거예요. 이거. 자, 체인 종류가 이렇게 구슬 모양도 있고요. 소세지 모양도 있고 그래요. 예, 뭐 체인은 뭐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거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꼭 이렇게 보여드리면 우리가 쓴 게 예뻐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 저희가 색을 잘 뽑아요. 인정. 체인이 저희가 로즈골드가 이번에 딱 저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색깔이거든요. 로즈골드가 이게 국내에 좀 없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좀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가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마 선생님들이 이게 실버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실버 같은 연한 오렌지 느낌이 드는 핑크 골드예요. 네. 자, 그래서 사진 없어도 돼요. 제품 이름만 올려도 다 알아서 사요. 누가 그러셨어? 우리 예쁜 선생님, 이쁜 선생님이요. 아, 못살겠다 진짜. 아, 로즈 골드만 보인다고요? 자, 우선은 저 비싼 가위로 체인 잘랐다고 한 소리 하시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죄송해요. 자, 하실 때 선생님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체인을 하다 보면, 물론 이렇게 한 바퀴 감아도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중간에 꺾이지 않는 체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볼 체인이 예쁜데 단점은 뭐냐면 코팅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가 차르르 떨어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좀 남을 수 있어요. 아, 짧게 자른다는 게 네, 길게 잘랐죠? 길게 잘랐죠.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살롱 테크닉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꺾이지 않는 체인을 할 때는 한 2등분, 3등분을 나눠서 붙여주시는데 여기서 포인트, 체인이 이어지는 부분을 잘 체크하세요. 자, 체인이 떨어지지 않고 오래 유지하는 방법. 큐티클이나 프레이지 쪽으로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즉 양쪽 사이드에 있는 양쪽 사이드는 보통 잘 안 걸리잖아요. 손끝을 많이 사용을 하지.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바퀴 감고 오면 꼭 체인이 연결되는 두 지점을 엣지에다가 갖다 대놓고 붙이시더라고요. 그냥 쭉 돌려버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꾸 엣지에서 얼굴에 뭐가 걸리거나 머리카락이 걸릴 거예요. 그쵸. 그런 경우 많지 않으셨어요? 체인을 감으실 때 이렇게 디귿자로 하세요. 옆으로. 양쪽으로. 그러면 안 걸리고 안 떨어져요. 하나의 꿀팁. 킹 받아도 되나? 라고 하시는데, 그 가위 자른 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킹 받으셨어. 저희가 좀 원래 재료를 좀 풍족하게 씁니다. 네. 인정. 헤드셋처럼 보입니다.
옛날에 저렇게 반만 하고 양쪽에 큰 스톤 이렇게 붙이는 것도 유행했었어요. 실은 그 디자인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디귿자 양옆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티도 하나도 안 나고 머리에 걸키지도 않고 파츠를 할 수도 있고 절대 닳지도 않아요. 이런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실은 저희가 라방은.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그 파츠 붙이는 거 이거 보여드려도 선생님들이 좋아하실라나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파츠 그냥 붙이면 되지 뭐로 저걸 라방을 해? 옛날에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거 좀 알려드리면 선생님들이 살롱에서 좀 더 편하게 쓰시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이즈를 맞을까요? 네. 아 그리고 제일 안 사이즈 지금 안 붙은 게 아니라 사이즈 재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체인을 붙이실 때는요 글라스 파츠젤이 편해요. 왜냐? 저렇게 푹 담갔다가 담금질하고 떼시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묻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착 얹어주면 레벨링이 착 되면서 예쁘게 붙습니다. 자, 후레치에서 연결하라 했는데 역시 아까 혹시 다른 데서는 후레치에 연결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팀용이에요, 선생님들. 손님이 정말 네일 아트를 잘하시는 경력이 10년이 넘던 20년이 됐던 정말 젤레일을 잘하시는 경력자는 뭘 경력자라고 얘기하냐면요 손님이 시술을 받고 간 이후에 얼만큼 손을 편하게 쓰게끔 디자인해 주느냐가 경력자예요. 네, 제가 되게 좀 뼈 때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트 아무리 예쁘게 해도요 그때뿐이에요. 내가 얼마큼 손을 편하게 쓰게끔 고객님을 편하게 시술을 해주느냐가 정말 테크니션이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트 뭐 캐릭터 잘 그리고 하는 거 솔직히 좀 타고나야 돼요. 근데 네일리스트의 스킬은 하나씩 좀 더 내가 하나씩 익혀가고 내가 내 손에 해봤을 때 아 이런 게 불편했구나 이러니까 빨리 떨어지네 이런 거 하나씩 알고 가시면서 네 하나씩 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내 살롱의 단골이 정말로 안 끊겨요. 왜냐면 싼 데 갔다 오세요 선생님들. 저 예전에 살롱 되게 비싸게 받았어요. 절대 싸게 안 했어요. 딴 데보다 두 개 비쌌어요. 근데도 그냥 저희 살롱에 오셨어요. 왜냐 알거든. 갔다 오고 나면 손톱도 안 상해져 있는데 유지도 오래되는데 웬걸 스톤도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남아있어.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제 이런 걸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아트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첫 번째, 엣지에서 긁히지 않고 걸리지 않기 때문에 체인 자체가 오래 유지가 됩니다. 체인만 해도 예쁘다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스톤을 예쁘게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물론 풀스톤을 할 때 꼭 붙이실 때 글라스 파츠젤 쓰셔도 돼요. 어차피 체인으로 감싸놨기 때문에 여기서 체인을 먼저 감싸면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젤이 흘러넘치지 않아요. 가두리 양식장님이 해놨어요. 그쵸?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글라스 파츠젤을 쓰지 않고 푸딩 파츠젤을 쓸 거예요. 왜냐? 저희는 한여름에 바닷가에 거의 잠수부라고 생각하고 할게요. 정말 절대로 안 떨어지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글리터 블루밍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글리터는 프리즘입니다. 프리즘. 네. 자, 그러면 그러면 그냥 글라스 할까요? 편하신 걸로 하세요. 그럼 글라스 갈게요. 아무거나 푸딩 파츠젤을 쓰셔도 되는데 정말 오래 갈 거라고 할 거면 푸딩 파츠젤을 써도 되는데 실은 저희가 지금 가두리 양식장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젤이 새지 않아요. 조금 묽은 젤로 올려놓고 푹푹 박으셔도 되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파츠 붙여놓고 체인을 감으려고 하면은 밸런스 맞추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젤이 넘쳐나와서 옆에 사이드나 큐티클 이런 거 묻어날 수 있어요. 근데 체인을 먼저 해놓고 하면 맞아요. 흘러내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약간 젤을 두께감 있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스톤을 붙일 때 그냥 일반 클리어 젤로 붙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해보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클리어 젤로 올려서 파츠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주판을처럼 툭툭툭 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 클리어 젤 안에는요, 원래는 연장 기능을 하려고 만들어낸 애들이기 때문에 접착력이 없어요. 그래서 위쪽을 코팅을 많이 두껍게 올리지 않는 이상 쉽게 떨어집니다. 그냥 클리어 젤로 올리시면. 근데 저희는 이 스토니 광채를 최고로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글라스 파츠 젤을 조금 두께감 있게 올렸고요. 여기에다가 자 이제부터 포인트. 제일 먼저 가운데부터 파츠를 붙이실 거잖아요. 스톤을. 근데 이때 하실 때 가장 중심 쪽에 있는 애들은요. 자 이거 지금 24가지 컬러들 중에서 잘 보시면 안쪽에 크리스탈 파츠가 있고요. 밑에 오로라 코팅이 되어 있는 파츠가 똑같은 보라색이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선생님들은 그냥 투명한 파츠를, 그러니까 스톤을 다 붙이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정말 볼륨감 있게 내가 파츠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몇 개만 붙여도 손톱이 얄쌍해 보이고 볼륨감 있어 보이는 비밀은 뭐냐? 가장 센터에 붙는 애들은요, 투명하지 않는 오로라 코팅이 되어 있는 애들로 한두 개를 먼저 박아주세요. 그러면 가운데가 어떻게 되죠? 제일 진한 색깔로 남아요. 자, 그러면 크리스탈 파츠젤은 어디로 가나요? 네, 양쪽 사이드로 갑니다. 그럼 맑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 있는 부분이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스톤을 붙이실 때 선생님들 잘 예쁘게 하시는 방법, 볼륨감 있게 그냥 스톤 막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장 가운데는 스톤을, 어차피 저희가 24가지 컬러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씩 안 골라도 되잖아요. 제일 가운데는 크리스탈이 아니라 오로라 코팅이 되어 있는 컬러를 먼저 큰 애를 넣고 그 중간중간 사이에 조그만 애들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에 있는 부분에는 큰 스톤을 붙이더라도 클리어한 애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블링블링 하지만 손톱이 넙대대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스톤을 붙이는 포인트입니다. 그라 느낌으로 볼륨 맞습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제일 가운데 두세 개만 진한 애, 오로라 코팅되어 있는 애, 불투명한 애, 밑에 그 세틴으로 코팅되어 있는 애, 양쪽 사이드 투명.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얘가 똑같은 컬러지만 코팅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요. 움직일 때마다 빛 색깔이 틀려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거 오로라 느낌이 왜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지? 그냥 블루톤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은 색깔을 스톤을 하나만 박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확하게는 저희는 두세 가지 색깔을 박습니다. 자 여기 안에 조금 더 럭셔리하고 더 화려하게 디자인을 하고 싶어. 그럼 저 가운데 네이비가 아니라 아예 브라운톤 더 진한 검정색을 넣어도 예뻐요. 네. 검정색 넣어볼까요? 네, 완전 진한 애 있죠? 왜냐면 제일 가운데가 진해지고 양쪽 사이드로 가면서 조금 맑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검정색 넣으면 안 예쁜 거 아니야? 아니요, 보세요. 자, 블랙이긴 하나 들어가도 완전 블랙으로 카메라 이래라. 자, 잠깐 손바닥 한 번만 가려주세요. 보이세요? 블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동떨어지지 않아요. 괜찮죠? 블랙 넣었어요, 저희 지금. 자, 이걸 잘 알고 계시면 저희가 좀 이따가 뭐 옐로우 컬러를 할 거잖아요. 또 하나요? 아, 비트가 아, 비트래. 밑에 그 파츠가 정말 자만해요. 보세요. 퍼플 같다고 하셨죠? 블랙 올렸어요, 저희 지금. 근데 저희가 제일 가운데가 진한 색, 양쪽 사이드 오로라, 제일 끝에 클리어. 그래서 투명 티브 올렸는데 몇 개 안 붙였어요. 그런데 되게 볼륨감 있어 보이죠? 아, 매직필로 파츠 제거시 사용할까요? 안 되진 않는데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파츠 제거가 되기는 해요.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파츠 제거는요, 먼저 파츠 스톤 제거하는 그 뾰족한 파츠 제거 비트 있죠. 그걸로 쑤셔 넣으셔가지고 니퍼로 떼내세요, 파츠는. 이거 다 갈아내면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니퍼는 니네 파츠 제거하는 니퍼로 쑤신 다음에 막니퍼로 톡 치면 얘가 뚝 떨어지거든요. 스톤은. 그런 다음에 위쪽에 살살살 갈아내고 매직 필오프 해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지금 먼저 아트 마무리 하고 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 위쪽에 코팅하는 게 글라스 파츠 젤로 라인 브러쉬를 가지고 틈새만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파츠 스톤 진짜 몇 개 안 붙였어요. 그쵸? 몇 개 진짜 안 붙였거든요. 하나, 둘, 셋, 한 다섯 개 붙였나? 근데 되게 많이 붙인 것 같죠? 자, 재료값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대신 이게 떨어지지 않게끔 스톤 위까지 다 덮지 마시고요. 양쪽 사이드로 얘가 묽은 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로 라인 브러쉬 가지고 이렇게 살짝 돌려가면서 발라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레벨링 되면서 자, 가두리 양식장 체인 감아놨죠? 젤 흘러넘치지 않아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큐어링 하시면 안 떨어져요. 정말 안 떨어져요. 파츠 오버레이 안에도 컬러 변색 없나요? 아, 근데 참고로 저희가 여기 위에 탑은 바를 거예요. 왜냐하면 얘 스완은 아니에요. 큐빅스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큐빅스톤이거든요. 컬러 큐빅스톤이에요. 그래서 위쪽이 기스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큐빅스톤은 위에 탑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컬러 변색은 없습니다만 이제 그 기스나 스크래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위에 탑젤을 한번 바를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글라스 파츠 젤로 코팅을 해놓은 거는 안 떨어지게끔 하려고. 스톤 테두리 말고 여백도 다 바르나요?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그게 더 오래가요. 네, 여백 사이드. 그리고 체인까지 한 번 더 감싸주시면 정말 안 떨어져요. 탑 바르면 더 울렁거리겠네요. 네, 미쳤어요. 최고의 광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희 지금 탑도 안 했어요, 아직. 패디할 때는 굳이. 맞아요. 패디할 때는 탑 안 해도 되기는 해요. 패디할 때는. 왜냐면 그래도... 발 뒤꿈치로 걸어다니니까 발등으로 걸어다니진 않잖아. 그쵸? 발등으로 돌아다니. 사람은 손등을 많이 쓰니까, 기스가 나니까. 그런데 패디는 발, 아, 물장구 치시는 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거 그 수영하시는 분들 물장구 치면 발등으로 물을 칠 수 있겠구나. 떨어져야 그런... 오시죠. 아, 그치. 아, 맞다. 떨어져야 손님이 다시 오시지. 네. 그렇네요. 네. 탑젤 패딩 해주지 마라 마세요. 네. 자, 그래도 탑은 한번 발라볼게요. 느낌을. 전체 다 바를까요? 네. 누가 밟으면 그러네요. 안 밟게 잘 사서 해야죠. 네. 누가 밟아야 내 살롱에 또 오거든요. 나 너무 사악한 거 아니야? 탑을 바를까요? 탑젤까지 바를게요. 자, 이때 하실 때 저희가 전에는 10번 탑젤이 좀 중점도고 두께감 있게 발라지니까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스톤은 너무 두껍게 올리면 저 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때는 얇게 발리는 탑젤을 쓰시는 게 더 예뻐요. 자, 선생님들 저희가 아이스 에듀케이터 교육 때 이거 실은 알려드린 내용인데 해외 에듀케이터 시험에 이게 있거든요. 자, 내일 또 질문할 때 이것도 물어볼 수 있겠다. 자, 미리 또 제가 살짝 말씀드려요. 내일도 추첨할 거잖아요. 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기출시험,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 1번. 스톤 위에 얇게 코팅하는 탑젤은 뭐가 좋을까요? 그럼 별빛 탑젤 얘기하시면 되세요. 저 지금 미리 답 얘기했어요. 네, 선생님들도 다 올려주셨네요. 자, 두껍게 올리면 이 각이 다 코팅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둥글둥글한 그냥 동그란 그 둥근 파츠처럼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각이 다 살아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얇은 탑젤을 어디다 써요? 라고 선생님들이 물어보세요. 자, 탑젤도요 두께감 중정도 저정도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다 적재적소에 잘 씁니다. 파츠젤도 왜 저희가 네 가지나 냈겠어요? 상황에 맞춰서 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파츠 코팅을 할 때 아니면 위쪽에다가 헤비메탈을 바를 때 헤비메탈 위에 코팅할 때는 이렇게 얇은 파츠 탑젤을 발라주시는 게 더 예쁩니다. 자, 선물 줘요. 나라 원장님, 제가 내일 질문 드릴게요. 자, 나라 원장님, 내일 눈치 싸움 알고 계시죠? 저 미리 살짝 얘기했어요.
자, 우리 지금 라방 보시는 분들 제가 기출 문제 다 냈습니다. 이거 완전 운전면허 시험 아니야? 미리 질문 낼 거 미리 다 얘기하고 좀 이따 찍기만 하면 되는데. 아, 포 뜨거워요. 알겠어요. 빨리 할게요. 자, 아, 이거 저희가 이번에 넣은 신상 스티커예요. 이, 나 글라스 이 3D 파츠가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딴 거 필요 없고 빅샤인젤 바로 그냥 이거 하나만 붙여도 되게 예쁘거든요. 자, 귀엽죠? 예, 화장실 다녀왔어요. 글리터 올리시고 오버레이 하셨나요? 아, 체인하고 체인 돌리고 스톤 붙이고 위쪽에 사이드를 글라스 파츠대로 살짝 옆에를 메꿔줬어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코팅은 얇게 발리는 탑젤로 코팅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신상이 부자재가 쏟아지죠? 자, 여기 위쪽에 있는 블링블링한 애는 저희 그 글리밍 젤 있잖아요. 그 마블리키드 차트판에 붙어 있어서 죄송해요. 저희가 급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거 글리밍, 네, 이거 글리밍 젤 위에다가 요거 깜짝이 애들, 귀여미 애들, 먼지 같은 애들 붙였어요. 참고로 얘는 투명한 엠보 젤입니다. 네, 엠보 스티커입니다. 이게 유리잔도 되게 예쁘죠? 예, 오, 나름 이거 오로라 광채가 있네. 약간 3D 느낌인데? 네, 오로라 광채가. 네.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내일이나 내일모레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 과일 파츠는 저희 예전에 있었던 파츠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하나 더 해달라고요? 졸리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하나 더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졸리시니까. 네. 저희가 내일 다른 기법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내일 똑같이 이거 24개 파츠짜리 그대로 쓰는데 조금 다른 기법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되죠? 왜냐, 저희 추첨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12시 이전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망하게 설명한 사이에 우리 팀장님은 여기 마블리키드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스티커만 해도 이렇게 나고. 잘 보세요. 제일 왼쪽에 있네. 버블 팀장님 왼쪽에 마블리키드 요거 보세요. 요거 저희가 라방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버블 아트 여름에 해야 되죠. 자, 뭘 컬러링을 해요? 마블리키드로 밀면 그냥 밑에 베이스 컬러 다 만들어지는데. 자, 저희가 요런 마블 버블 아트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다리세요. 자, 저희가 3일 이내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네, 달려야 됩니다. 자, 얘는 그 버블 느낌 낼 때 쓰는 느낌인데, 요것도 저희가 라방 중간중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파츠 아트가 몇 가지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리본 파츠 아트도 있고 드롭 물방울도 있고 되게 많아요. 다 해야 될 텐데. 그죠? 자, 그러면 내일은 좀 더 많은 아트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